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나오드라 공포 게임은 그랜니를 쥐어빠르라. 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설의 몽둥이 그리고 전설의 오토바이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얻는 방법은 이 전설의 퀘스트를 깨면 되는데 전설의 퀘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만 조금 귀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악마 그랜니 처치 2번 이런 비슷한 종류의 퀘스트를 총 5번을 깨면은 전설의 몽둥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퀘스트 악마 그랜니 처치 2번 하, 벌써 귀찮은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자, 악마 그랜니 같은 경우는 이미 잡아봤기 때문에 다 알죠. 악마의 장갑. 게다가 저희들이 이번에는 펫까지 있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악마 갑옷 그리고 악마 하수인 그리고 악마 날개. 생각보다 금방 하겠는데? 자, 악마 눈. 자, 악마 뿔. 자, 이제 바지랑 신발만 있으면 되죠. 자, 악마 바지. 이제 신발만 있으면 된다. 아, 제발 금방금방 하자. 악마 그랜니 잡은 다음에 천사 그랜니 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점점 어려워질 거야 분명. 또 악마 신발 나이스!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일로와 일로와 시간 끌지 말고 일로와!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우리 잡아야 될 게 아주 많아요. 너는 첫 번째 퀘스트에 불과해.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다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 그랜니 두 번째 악마 그랜니고요. 자, 이 녀석만 잡으면 첫 번째 퀘스트는 일단 클리어인데 이런 거를 5번이나 해야 된다니. 아, 이거 개 노가다 아니야. 역대급 노가다인데? 자, 악마 그랜니 완료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퀘스트 완료. 두 번째 일반 그랜니 200명 죽이기. 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퀘스트가 더 쉽죠 저희들한테. 별거 아니구만. 이거는 그냥 뭐 계속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10마리 남았구요. 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그냥 스킬만 쓰면 되는 거라서. 자, 벌써 완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트도 바로 완료했구요. 두 번째 퀘스트는 뭐 한 1분 만에 한 것 같아요. 자, 완료. 천사 그랜니 두 번 처치하기. 아, 제발 이번에도 운이 좋기를. 제발! 자, 천사 바지. 천사 눈. 천사 링. 천사 날개. 천사 신발. 천사 장갑. 자, 천사 갑옷.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생각보다 이번에 업데이트였나? 모으던 것만 좀 잘 나오는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쉽지 않지 않았나요? 나이스. 좋아, 천사 세트 다 모았습니다. 천사 그랜니 바로 잡고요. 자, 천사 그랜니도 악마 그랜니처럼 두 번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귀찮긴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좋아, 잡았고요. 자, 천사 그랜니 한 번만 더 잡으면 되죠. 자, 두 번째 천사 그랜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이씨 빨리. 자,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 퀘스트는 뭘지. 설마 혼돈의 그랜니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아, 일반 그랜니 처치 200마리. 아, 이거 너무 쉽지. 이런 개꿀 퀘스트. 자, 일반 그랜니 처치 끝. 오케이 완료. 후, 드디어 드디어 전설 획득.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혼돈의 그랜니 처치 2회. 또 노가다를 하고 갑시다. 자, 혼돈의 신발. 그나마 어떻게 보면 혼돈 세트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혼돈의 바지. 혼돈의 검. 혼돈의 뿔. 자, 혼돈의 날개. 아, 혼돈의 날개가 처음에 얻었으면 더 좋았는데 혼돈의 날개 효과가 경험치를 더 주거든요. 까비까비. 자, 혼돈의 갑옷. 생각보다 쉽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자, 혼돈의 그랜니 나왔고요.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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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사리! 아, 한 대 더 때려야 되는구나. 자, 빨리 펫! 빨리 한 대 때려! 드래곤 플러스! 아, 야, 왜 이렇게 안 죽지? 제가 저렇게 강했나? 오랜만에 만난 강적이구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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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삿! 나이스. 자, 한 번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잡으면 되죠. 정말 힘들어. 자, 여러분들 전설의 몽둥이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설의 오토바이인데 전설의 오토바이는 좀 나중에 밀어두고. 자, 최대 체력 플러스 100? 야, 미쳤다. 최대 체력 플러스 100은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와, 그럼 전술 오토바이는 또 어떤 능력이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바로 또 노가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의 오토바이는 브레이그랜드를 처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브레이그랜드를 균열맵에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균열맵 바로 갑니다. 뭐야, 부금 왜 이래? 부금이 달라졌어요. 뭐야, 약간 통과대리 같은 부금인데? 자, 분명 브레이그랜이었죠. 자, 불의 바지. 자, 불의 뿔. 와, 근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피통 600 보입니까? 와, 전설의 몽둥이 사기인데? 자, 불의 갑옷. 불의 하수인. 자, 불의 장갑. 어, 게다가 더 대박인 게 뭔지 압니까? 전설의 몽둥이 때릴 때 이 효과음 보이세요? 뭐야? 아, 근데 데미지까지 더 셌으면 사기였을 텐데, 그쵸? 아, 그건 너무 사기인가? 게다가 피통이 900까지야. 와, 미쳤어. 나는 이 게임에서 피통 900 처음 봤어요.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하면 돼. 지금 시각 새벽 5시 39분. 저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두 번째 불의 그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무기력해져도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50분입니다. 자, 브레그레니 퀘스트 첫 번째 퀘스트 완료했고요. 자, 두 번째 퀘스트는 뭘지. 두 번째 퀘스트는 아마 일반 그랜이 또 잡는 거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균열에서 맞죠? 균열 그랜이 이거는 뭐 쉽기 때문에 꽁 퀘스트죠. 아, 안 돼! 자, 균열 그랜이 처치했고요. 자, 다음 퀘스트는 물의 그랜이겠죠? 딱 봐도, 맞죠? 얼마 남지 않았어, 엠파라. 좀만 힘내! 전설의 오토바이를 얻을 수 있다고! 자, 물 세트 다 모았고요. 자, 이제 물의 그랜이를 두 번만 잡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절 동정하지 마세요! 좋아, 물의 그랜이 한 번 잡았고요. 자, 한 번만 더 잡으면 돼. 자, 퀘스트 완료했고요. 자, 마지막 퀘스트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철의 그랜이 두 명 잡기. 이것만 잡으면 전설의 오토바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의 뿔, 철의 신발, 철의 장갑, 철의 날개. 자, 철의 눈. 자, 드디어 철의 그랜이 풀세트를 모았습니다. 자, 철의 그랜이 총 두 번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죠. 얘를 잡고 한 번만 더 잡으면 전설의 오토바이를 드디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자! 잠깐만, 철의 그랜이 어디 갔지? 철의 그랜이 방금 지나갔나요, 혹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왜 그냥 지나가? 나랑 싸워야지! 아니, 자기 안 때렸다고 그냥 지나간 거야? 자, 철의 그랜이! 드디어 모든 퀘스트를 깼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이 아니구나, 7시입니다. 자, 전설의 오토바이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스킬 플러스 이게 시작 거리 999m? 그렇다면 시작하자마자 3000m를 간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999m겠죠? 와, 미쳤다. 야, 무슨 시작하자마자 3000m를 가네. 어,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일단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 이 전설의 몽둥이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좀 전설의 오토바이는 조금 맛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전설의 몽둥이랑 전설의 오토바이가 있다고 해서 랭킹 1위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방금 랭킹 1위 점수를 봤는데 20만 점이더라고요. 아, 맞다! 생각해보면 제가 균열 랭킹 1위였죠. 지금 균열 랭킹 1위가 몇 점일지? 1위가 잠깐만, 1위 이 사람이 김앤팔님 구독 좀. 아까 그 일반 거리 랭킹 1위랑 똑같은 분이죠? 저분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전설의 몽둥이 그리고 전설의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아이템 두 가지를 얻는 업데이트를 대충 봤는데 나름 얻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얻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